기초 해부학적 지식이 없이는 힘든 작업. 장기의 기본 형태는 기계로 프린팅하지만 부산물 제거 등 보정 작업을 꼼꼼히 해 실물과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폐동맥 협착 관련해서 폐동맥 색상과 협착되어 있는 형태가 잘 확인이 되고, 그리고 우심실 내부에 있는 기형 질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홀로우 모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제작을 한 부분이고요. 홀로우 모델 내부를 보시면은 이쪽에 심실 내부에 그 양대 동맥들이 심실과 연결돼서 한 곳으로 모여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500여 건의 환자 맞춤 3D 모형을 제작해 첨단 의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하기는 해요. 호흡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스테이블 하죠. 네. 수술 계획을 세울 때도 아픈 심장을 실물처럼 보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려보는 것보다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알비를 째가 여기를 째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심장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접근이 에이트림 통해서 좀 공간 이제 콘도가 들어갈 공간이죠. 지금은 콘도 상대적으로 크니까. 콘프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의료진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이제 3차원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쯤 있고 이제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죠. 우심실에서 폐동맥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이 대동맥이고 파란색이 폐동맥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이 우심실에서 지금 기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작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큰 도관을 대가지고 이준희 아빠의 마음도 한결 놓입니다. 아이의 치료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칼집을 넣어가지고 예, 그림으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이제 3D 모형으로 해서 접하니까 이해도 많이 되고 향후에 이제 발전이 더 되다 보면은 심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 김웅환 교수는 평생 5천 건이 넘는 수술을 했지만 아기 심장, 그것도 복잡 기형 수술은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수술실 스태프들에게도 환자의 수술 부위를 실물 모형으로 설명하면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심장 손상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수술 빨리 해야 돼요. 특히 애들은 오래 하면은 못 견뎌요, 애들이 심장이.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확한 진단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냥 바로 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심장을 실제로 보기 위해선 부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흑백 CT 영상 대신 3차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영상 진단 도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을 이용해 난치 질환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진기 하나로 모든 것을 진단했다면 어떤 그 아주 일부만 진단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혈액검사, 병리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진단이 발전할 수 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단만이 목적은 아니죠.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삶의 시계가 거꾸로 향하는 집. 최정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잠에 취해 지냅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저쪽에 가서 누웠어. 초사하네. 무기력증에 빠진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4년 전. 치매 남편을 혼자 돌보기에는 아내 양정자 씨의 몸도 불편합니다.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삶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몸이 편찮은 노부모의 삶.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챙깁니다. 호두 맛있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앞섭니다. 누워서 먹어.
뇌졸중과 이제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치매는 아니야. 엄마도 이렇게 약간 치매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치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그냥 단순한 노화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40대에 뇌출혈이 있었지만 70대에 닥칠 치매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안쓰럽지. 안쓰러워. 눈물 날라온다. 안쓰럽다고 그게. 다 그렇게 가요. 인생은 언젠가는 한번 가는데 그게 건강해갖고 그냥 밥 먹듯이 가면 되는데 고생고생해서 가면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면 치매를 조기 진단에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치매 조기 예측 기술을 연구 중인 조선대학교. 참여하셔가지고 연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제 MRI라든지 다른 정밀 검진을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가족 모임이라든지 그 날짜 같은 거. 70세가 넘으면서 이취경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치매라는 병입니다. 그 단어가 이렇게 딱 멈춰서 생각이 안 나버려요. 새까맣게 그 영어가 안 떠올라요. 그럴 때가? 네. 예전에 잘했는데. 예. 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치매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이 있기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불러주시기를 검사에 응하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온 연구 대상자들은 7가지 복합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지표인 아밀로이드 축적도를 검사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가 늙어가면서 뇌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는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뇌는 눈에 띄게 위축됩니다. 치매 진단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기 진단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몇 년 만에 치매가 올 거라고 얘기를 꺼낸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는 진단율이 높지 않아요. 갈수록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 4명 중 1명은 치매. 곧 100만 명이 넘을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는 진단 기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모르고 지나치는 무증상 단계에서 치매 유발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조선대학교에서 하는 치매 연구의 목표입니다.